이번에 왜 응? 후추는 어디 갔어? 후추?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어디 위에? 여기. 얘는 뭐 누가 와도 그냥 거기 있어. 저 필요에 의해서만 나오고. 목욕 시켜야겠어. 냄새가 너무 나. 응? 그래? 응. 너 거기서 안 나올 거야? 응? 언제 나올 거야? 후추 이놈 자식이 일로와. 패티 갔다 와. 저도 이거 엄청 오랜만에 먹어요. 맨날 먹다. 그래? 서플라이에 왔습니다. 네. 피팅용 화이트 셔츠 하나씩 드릴게요. 아, 입어보세요. 네네. 여기 반대시겠습니다. 되게 예쁘다. 다음 주에 동생 결혼식 입어가지고. 네. 아빠는 보통 무슨 색 입어요, 결혼식? 네이비 제일 많이 하시죠. 아, 블랙 아니어도 되나봐. 통장은 되게 좋으세요. 사타구니 시작하는 부분에 끝날 것 같아요. 소매가 살짝 기시니까. 아, 그래요? 네. 소매만 살짝만 스타셔서 셔츠가 한 5mm 정도만 보일 수 있어요. 네, 1cm 뭐 1.5cm. 한 큐에 끝났네. 보내드려서 보내드려. 난 이게 나은 것 같아. 네이비보다 그래도 국민에 비해 너무 튀는 것 같기도 하고 결혼식에 있긴 했지. 예쁘긴 예쁜데 색깔이랑 이런 게 진짜 예쁘다. 진짜 좋다. 뭘 그런 사진인가 보지? 짠. 이렇게 셔츠랑 수트를 입었는데 신발을 뭐 신을지가 지금 엄청 걱정입니다. 고민이야. 그냥 오트리를 신을 것인가, 오늘만은 구두를 신을 것인가. 구두가 낫겠죠? 예쁘네. 아빠가 구두를 신으라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다녀오겠습니다. 아주 좋대요. 근데 구두 안 신어보려니까 어색해가지고. 그래, 처음부터 그런데 모양 혹시나. 안녕하세요.
리허설 하고 있는데 여기 진짜 너무 예쁘네요. 저 여기 한 번도 안 와봤는데 너무 예쁘다. 조명도 예쁘고 얼굴도 너무 잘생기게 나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만족스러워. 양가 어머님들께서는 프로야 프로. 짜잔. 마이텔에서 주문한 게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어요. 마이텔에서는 제가 항상 직구할 때 굉장히 많이 둘러보는 플랫폼인데, 디자이너별로 소팅을 해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저는 제일 좋은 거는 신상품 보기. 근데 진짜 매주 신상품이 들어와서 이번 주 신상품, 지난주 신상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아디다스 발렌시아가도 들어왔네요. 또 사고 싶었는데. 어쨌든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짜자잔. 아, 소프트 엄청나네. 짠. 이런 하프집 니트 스웨터를 샀습니다. 얘는 엘더 스테이츠먼 이라는 브랜드고, 되게 파인한 캐시미어 니트 브랜드인데, 제가 처음에 이걸 발견한 게 그 해리 스타일스가 약간 뭐 공항인가 어디 가는데 되게 엄청 너무 예쁜 이렇게 레인보우 컬러 그 스웨트팬츠를 입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딱 마이텔에서 들어갔는데 얘가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세일템을 하나 샀습니다. 사실 얘는 코튼 니트고, 코튼 니트라서 가격이 그러면 좀 저렴한 편이에요. 아워레거시에서 가디건을 샀습니다.
색깔이 진짜 예쁘다. 그리고 이건 생각보다 되게 엄청 가벼운 폭신폭신한 소재여가지고 진짜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데님. 역시 이 third cut. 이 third cut이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딱 그 오버사이즈 스트레이트. 근데 얘 특징은 딱 보면은 되게 디스트로이드 디테일이 많잖아요. 근데 얘가 알고 보면은 다 프린트예요. 딱 알고 보면은 다 프린트예요. 이렇게 디지털 프린트로 이걸 구현한 거여가지고 엄청 신박하죠? 이거는 너무 귀여워서 샀는데 와 문부츠라는 이런 되게 방한화? 얘 너무 귀엽고 가격도 괜찮고 해가지고 얘도 사봤어요. 근데 사실 저는 되게 긴 거를 사고 싶었는데 긴 거는 도저히 이거 스타일링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짧은 기장으로 샀습니다. 무슨 다리미 같지 않아요? 짠, 얘는 그냥 입어보자마자 이 택을 뗐습니다. 자, 완벽하게 제가 생각한 아웃핏이에요. 이 스웨터도 50 사이즈 했는데 딱 적당히 오버사이즈로 너무 잘 맞고 팬츠도 32 사이즈? 그래서 살짝 이렇게 크게. 그리고 얘가 진짜 신기한 것 같아. 이게 다 프린트라는 게 놀라워요. 얘 너무 귀엽죠? 평소에 그냥 자주 입는 데님이랑 같이 매치를 해봤는데 얘 되게 이렇게 조직감이 되게 성긴 이런 니트여가지고 되게 뭔가 고급져 보이는 느낌이고 그리고 살짝 올드할 수도 있는 디자인인데 뭔가 이렇게 컬러블락을 중간에 줘가지고 되게 위트있게 푼 것 같아요. 이렇게 문양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되게 귀여운 포인트가 되는. 저는 제일 큰 사이즈 했는데 그냥 이렇게 오버사이즈로 입어도 될 것 같고 사실 하나 작은 거 하더라도 충분히 오버사이즈일 것 같은? 그리고 이 신발을 한번 신어봐야겠다. 이거 귀엽다. 귀엽죠? 저는 이 부츠를 신을 때 바지를 어떻게 입어야 되나 했는데 그냥 이렇게 위에 쌓이게 입으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문부츠라고 써있는 요 레터링이 진짜 뭔가 샤넬 같으면서 귀엽네. 엄청 따뜻해요 지금 발이. 이거 마리오 같다. 제가 오늘 구매한 이 마이테레사 아이템을 혹시 손민수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더보기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플러스 원 치킨 나이트 18개. 제발 다리살 와라. 대박, 다리랑 넓적다리였다. 최소 배달 주문 때문에 블랙라벨도 시키긴 시켰는데 다 먹지 못할 것 같아요. 냠냠. 짠! 오늘은 이렇게 나갑니다. 오늘 이따 프리츠 한센 전시를 보러 갈 건데 점심때는 또 별로 안 춥다 그러네요. 20도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그냥 자켓 하나 입었어요. 요거는 파리에서 산 빈티지 트위드 자켓인데 거기다가 샤넬 브로치 달아서 약간 샤넬 스타일로 해봤고 안에는 그냥 티셔츠랑 오늘 이번에 산 아우레거시 팬츠 집었습니다. 그러면 다녀올게요. 서울역은 진짜 오랜만이다. 1번에서 이렇게 뚫어서 가시면 되는데 이 순서로? 여기가 이제 프리천 한센 빈티지 피스들 그다음에 주요 현대 주요 컬렉션들 그리고 여기가 한국 작가들이랑 협업한 제품들이 있어요. Hi, Arthur. Welcome to Seoul again. 뭐야, 넌 진짜 샤넬 너무 예쁘다. 와, 와, 진짜 커. Really good memory. I just bought this one yesterday.
not aware of before. It makes you notice aspects maybe of your own everyday life that you didn't think about before. And then what it does. 짜잔. Cheers. Welcome to Seoul. Where are they? 땡큐. This is the newest cover. Team of this in. Where is he? Just a cover? Maybe not. No. Ooh, oh my god. Mm. 외출합니다. 주말에 집에만 있다가 심심해가지고 백화점 가보려고요. 샵이 있습니다. 너무 짧은데? 뭐 소리 나는지. 이건 조그만 거를 좋아해가지고 이런 걸 알겠다. 예쁜 맥프에 너무 예쁜 자켓을 입어봤어. 두께감이 완전 빡이다. 코트도 진짜 너무 예쁘다. 보이지? 이해가 진짜 예뻐요. 저녁에 샐러드를 넣어. 빠지다.